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아부 조순미 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벌써 9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서 벌써 가을이 다 되었구나. 햇살은 따뜻하지만 벌써 이제 2020년도도 세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해서 선생님도 빨리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교회에서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사진의 모습처럼 친구들 영상 속 모습처럼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술도 했나요? 밥도 먹었어요? 아니면 옷도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리러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나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깜깜할 때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밤하늘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깜깜한 곳에서 이것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반짝반짝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작은 빛이에요. 우리 친구들 작은 빛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 작은 나의 빛. 반짝반짝. 그런데 빛은 비추어야 해요. 그쵸? 비추게 할 때야 이렇게 반짝반짝 비춰주면 돼요. 또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또 옆으로 빛내리. 빛내리 크게 환하게 비춰주세요. 이번에 도관에 빛이 도관에 있으면 비춰질 수가 없어요. 도관에 가둬두면 안 돼요.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또 도관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또 빛내리. 이번에 무서운 사탄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사탄, 나쁜 사탄, 사탄이 끄면 안 돼요. 빛은 비추어야 해요.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율동하면서 불러볼까요? 비추게 할 때야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친구들, 하지만 먼저 사도신경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세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자녀들이 되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의 말씀 나와라 나와라. 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짜잔. 어? 그런데 왜 이렇게 깜깜한 거지? 우리 친구들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친구들 어디 있어요? 오늘 주일이라 우리 친구들 만나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어떡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친구들, 선생님 목소리는 들리나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더 크게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아, 불을 켜라고요? 불, 그렇지. 불. 불? 불이야! 아, 뜨거! 이 불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상하다. 그 불은 아니고 또 불을 켜라고? 아, 불을 켜라고요? 아, 그래요. 빛이 있어야 환해지는 거예요, 그쵸? 빛, 그러니까 불을 켜서 빛을 만들면 되겠네요. 고마워요, 친구들. 그러면 촛불을 켜야겠어요. 촛불이 어디 갔더라? 여기 촛불을 차서 찾았어요. 불을 켜면, 아! 우와, 보인다! 친구들, 보여요, 보여요! 우와, 촛불을 켜니까 환해졌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드실 때도 이렇게 깜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이미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바로 이 빛이에요. 우리 친구들 깜깜한 밤에 빛이 없어서 너무 어두웠죠?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불을 켜야 해요. 깜깜한 밤을 비추는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 우리 별빛 나오라고 해볼까요? 짜잔! 별빛 나와라! 이야! 우와! 반짝반짝 별이 나왔어요. 이번엔 깜깜한 밤을 비춰주는 달빛도 나오라고 외쳐볼까요? 달빛 나와라 나와라! 이야! 우와! 달빛도 비춰주네요. 우리 집도 불을 켜야 해요. 이렇게 집도 불을 켜니까 깜깜한 밤에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 빛. 자, 오늘 말씀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친구들 기억하지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말씀 듣고 있나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주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빛이라. 어?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에이,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불도 없는데, 불빛도 없는데, 우리는 빛이 없는데 빛이 될 수 없잖아요.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불빛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불빛을 만들어 볼게요. 자, 잠깐만요, 친구들. 짠! 먼저 불을 끄고, 친구들, 불을 끄니까 너무 깜깜해졌어요. 어떻게 내 몸에 빛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친구들. 하나, 둘, 셋. 너무 괴물 같아요. 친구들, 이러면 너무 무섭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빛이 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친구들. 하나, 둘, 셋. 짜잔. 어때요, 친구들? 우와, 신난다, 신난다. 내 몸에서 빛이 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이게 아닌가 봐요. 세상이 환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빛을 더 비춰볼까요? 이렇게 빛도 비춰보고, 여기 목에도 달아보고, 와, 이렇게 빛을 한번 비춰보고 이러고 다닐까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이 빛이 아닌가 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일을 하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구나. 친구들, 착한 일. 친구들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어요? 떼쓰고, 엄마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런 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이 성경에는 착한 아줌마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착한 일 많이 하나요? 이 아줌마처럼. 이 아줌마는 바로 도르가라는 아줌마예요. 오늘 도르가 아줌마 이야기 함께 들어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누구를 도와줄까? 도르가 아줌마가 옷을 만들고 있어요.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예요. 도르가는 옷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와, 도르가 아줌마는 옷을 참 잘 만드는구나. 우와, 손으로 바느질을 이렇게 했고 가위로 잘라서 옷을 만들어 주었대요. 재주가 아주 좋았어요. 우와, 너무 멋진 옷이네요.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옷을 나누어 주었어요.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했죠. 사람들은 도르가를 모두 칭찬하고 사랑했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아유, 이렇게 어려운 우리에게 옷을 다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정말 착한 아줌마예요. 지난번엔 먹을 것도 나눠줬어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 돕는다더라고요. 어때요? 도르가 아줌마는 정말 착하죠? 우리 친구들도 착한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착한 도르가 아줌마가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은 도르가가 죽은 것을 아주 많이 슬퍼했어요. 도르가, 착한 도르가. 우리 빨리 이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합시다. 좋아요. 어서 사람들을 보냅시다. 소식을 듣고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도르가가 죽었다고요. 이 착한 도르가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었는데요.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는 도르가에게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자 도르가가 눈을 떴어요. 우와, 또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에게 기적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 선생님이 기도했더니 도르가가 일어나서 앉았어요. 사람들은 도르가가 살아나자 정말로 기뻐했답니다. 와, 도르가가 살아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 착한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정말 또 행복하게 서로 나눠주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아유, 너무너무 잘된 일이에요. 와, 착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모두 도르가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도르가에게서 반짝반짝 예수님의 빛이 났거든요. 사람들에게 한 착한 행동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빛이 되어 주었어요. 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아, 그렇구나. 불빛을 우리 몸에 붙이고 다닐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 빛이 반짝반짝 또 우리에게서 반짝반짝 나온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착한 행동을 할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환해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미워하고 다퉜던 곳들이 다시 사랑으로 환해질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착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친구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동생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언니도, 오빠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건 어둠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까만 마음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미워하는 건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착한 일. 착한 일, 바로 빛.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에요. 친구를 도와주고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고. 그런 건 모두 사탄이 주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죠.
하지만 이제부턴 친구와 사이좋게 친구에게 좋은 말, 사랑의 말 전해주는 우리 착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빠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맛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돈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도 있어요. 맛있는 것을 나눠줄 때 나 혼자 맛있는 거 다 먹고 나 혼자 예쁜 옷 입고 나 혼자 욕심부리고 장난감도 나 혼자 많이 갖고 하는 건 어두운 마음이에요. 깜깜한 마음. 하지만 도르가 아줌마처럼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곳이 많이 있으니까 아 이건 한 개는 나눠줄 거예요. 친구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거 참 착한 일. 착하다 친구들. 이렇게 칭찬받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사람 또 친구를 도와주면서 나눠주기 실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빠밤. 세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기억나나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는 모두 다 거꾸로만 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엄마가 앉으라 그러면 서고 또 서라 그러면 앉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속상했죠? 우리 착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속상하면 우리 예수님도 속상해 하세요. 착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어요. 떼쓰고 막 울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착하게 다스리며 사탄에게 나쁜 마음, 깜깜한 마음으로 이렇게 빼앗기지 않아요. 어두운 마음,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보다 더 착한 일은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많은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도 나눠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착한 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나라에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착한 일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빨리 교회에서 만나서 착한 일 많이 한 것도 나누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이 작은 나의 빛. 이따가 말씀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영어로 친구들 영어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다고요? 영어로 이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 우리 친구들 잘 어렵지만 잘 따라해 주세요. 이건 선생님이 만든 예쁜 오르골인데요. 집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집이 빛이 없으면 너무 깜깜해요. 친구들, 우리 이 집에 불을 켜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어때요? 환해졌죠? 와, 이렇게 깜깜한 곳은 너무 싫어요. 반짝반짝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친구들 그동안의 마음이 그동안 마음이 검은 마음, 까만 마음, 말 안 듣는 욕심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엄마에게 떼쓰고 말 안 들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착한 마음, 빛을 가진 착한 마음으로 변신해 볼까요?
착한 마음으로 모두 변신!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친구들 가방에 잘 모으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교회 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예배 때마다 잘 헌금 봉투에 정성껏 모아주세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도와주셔서 온라인 계좌로도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성껏 찬양하며 예물 드려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며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준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또 유치부 친구들도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친구들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환하게 비춰주며 또 어두웠던 곳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가방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모아두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계좌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축복하셔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으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야가 고요한 유리카 사랑해요 엄마 아빠한테 아빠와 안녕고 내가 베드로와 가요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요한 빌리카 바돌로메 도마와마테 알페오의 아들들은 야고보한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유다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오납니다 아멘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 유치부 심선수 간사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에요 심심해요? 답답해요? 불평하지 말고 건강 주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서 정말 좋아요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기로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죠? 꼭 기억해요 어려움 시간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